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나갔던 스포트라이트 종목, 제가 자꾸 하이라이트 종목이라고 하려고 하네요. 스포트라이트 종목 두 종목 나갔었죠. 한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 한 종목 한탑 먼저 하겠습니다. 한탑하고 에이테크 솔루션 두 종목을 진행했고, 한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7%를 띄우고 시작해서 뭐 고가 9.54% 찍고 마감을 했는데 밀렸습니다. 한탑은 밀렸고 시가부터 7% 이상 갭을 띄웠기 때문에 뭐이 종목 한탑을 매수하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움직임도 조금 시원스럽지 못했죠. 다만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단기 평선 막판에 금요일 날장 막판에 단기 평선 밑으로 조금 밀어놔서 월요일 날장 시작할 때 조금 눌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때가 조금 매수해볼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9시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뭐 1.5% 이렇게 눌리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뭐 장기 평선 뚫어내면서 시가 대비해서 약17% 정도 수익 구간,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에이테크 솔루션 이렇게 이 구간에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제가 종목을 드리지만 혹시나 시가에서 뭐5% 이상 갭을 띄운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고가에서는 매수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도 안 되실 뿐더러 제 영상을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뒤늦게 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쌀때 사고 거래량 터질 때 팔고 나오자는 겁니다. 지금 장 오늘도 뭐 지수 보시면 엄청나게 밀렸죠.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들고 왔냐? 서현 탑메탈입니다. 서현 탑메탈. 열. 단기 과열. 이렇게 적혀 있죠. 서현 탑메탈. 일봉으로 봤을 때, 뭐, 5일선 밑으로 조금 빠져 있죠. 단기, 요거 단일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분봉 보면 다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봉 차트로 봤을 때 딱히 뭐 차트 분석을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일 단일가가 풀리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시간 장막판에 데모나 뭐 해인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장막판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조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 내일 단일가가 풀리는 서현 탑메탈 이렇게 크게 상승했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챙겨 보시려면은 해인 정도. 해인도는 장막판에 그림이 이뻤죠. 21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장막판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 만원대 구간이죠. 만원대 구간이 이제 오늘 장중 내내 조금 천장이었는데, 장막판에 요거를 바닥으로 지지하면서 만원대가 이쪽 구간에서는 바닥이 되었죠. 만원대 바닥이 되면서 장막판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끝을 마쳤습니다. 5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 평선 모두 위에 올라탔고, 15분봉에서는 요거 121선 위에서 딱 끝났으면 제일 좋은 모습인데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기 만원대 자리에서 저항 자리였지만 지지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외에서 빠졌습니다. 서한기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시외에서 다시 만원대 밑으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에 눌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섹터 수급이나 차트 자리를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서현탄메탈. 네, 단일가가 풀리는 서현탄메탈과 해인. 요두 종목을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알맹이만 뽑아 드실 수 있게 딱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뭐 대표님 추천 종목 같은 신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오늘 뭐 안팀장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저희 위너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뭐 유튜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들은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한탄이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시가에서 뭐10% 이상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17% 이상 수익 볼 자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조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다 수익을 내셨죠. 아무튼 내일장 오늘 새벽 나스닥도 험난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서현탄메탈 요거 해인 요두 종목이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몰빵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몰빵 들어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종목 다뭐 시드 배분 하셔가지고 한 10% 10% 정도 들어가셨다가 두 종목 다 수익 내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한 종목 정도라도 크게 상승을 해서 수익 실현하시면은 개인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